자, 59페이지 이중 매매입니다. 이중 매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예를 들어서 을에게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근데 이 땅값이 갑자기 3억에서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병과 만나서 또 5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걸 우리가 뭐죠? 이중 매매라고 하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 말은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뭐죠?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 따라서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요.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요.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아직도 뭐죠? 유효하죠. 그죠? 근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 주는 바람에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게 됐어요.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이고 갑의 병에게 팔아먹는 바람에 후발적 불능이 되니까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고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해제를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하죠?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데 해제에서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죠.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받은 3억 원을 반환하되 3억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하고 이자는 연 5%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갑이 을이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이행불능 채무불이행에서 해지한 것이니까 추가로 또 무엇도 청구합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 여기서 손해는 뭐가 손해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인 거죠.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을 때 을이 벌 수 있었던 돈이 뭐죠? 이행이익입니다. 그러면 3억짜리 땅이 5억으로 폭등했다면 얼마가 이익인 거죠? 2억이죠. 따라서 2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갑이 병한테 5억 받고 팔아봤자 이 5억을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에게 줘야 되고요. 특히 3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유효라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를 못해 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이 뭐죠? 유효한 겁니다. 근데 항상 유효하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도 있다. 왜 늦으셨어요? 안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안 오시니까 우리 수험생이 뭐죠? 4분의 1이 결석해가지고 4분의 1이 결석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제2매수인이 역시 누구죠? 병이죠.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중 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 매수인이 선이 모르고 샀던 알고 샀던 뭐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59페이지예요. 59페이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예요.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첫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는 거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이중 매매가 무효인 것이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예요? 불법 원인금인 거죠.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을은 제일 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상태고요.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병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고요. 직접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이중 매매는 사해 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사행이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해주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 행위라고 해요. 사행이 뭐죠?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하는 행위를 사행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중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생각해 설명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근데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 준 것은 등기해 주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채무를 회피하려고 등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사행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에 한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이긴 하지만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A라는 토지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의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의 입장에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의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공부한 것은 뭐냐면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이죠.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째, 명의 신탁입니다. 명의 신탁에서
명의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있어서 제3자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은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은 우리가 명의수탁자라고 하죠. 물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했으니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입니다. 됐을 때 매수인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 등기 청구권은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만요? 갑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21년 됐을 때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런 병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니까 이제 그런 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뭘 가질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60페이지 상단에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이 나와 있고 지금 제가 뭐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니까요.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의 정안이에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 어떻게 했어요?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지금 병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무효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손해배상은 가해자한테 직접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병이 갑과 짜고 이중매매하는 바람에 을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손해가 생긴 것이니까 을의 손해배상 채권은 누구에 대한 채권이에요? 병에 대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갑을 대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손해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뭘 받았어요? 중도금까지 받았죠.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상태라면 갑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의 추인하에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죠? 자, 병의 등기가 무효인 이유는 왜 무효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만약 선의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왜 무효죠? 반사유정에서 무효죠?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나오죠. 기출문제 강의도 좀 들으시지. 왜 안 들으셨는지. 제가 좀 고백을 하면 제가 들으시라고 적극적으로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죠? 인원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근데 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들으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왜 보냐면 그 출제위원에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주겠죠. 뭘 줄까요? 제책을 줄까요? 뭐 에듀일책을 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주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이 문제를 참고하셔서 문제 좀 출제해 주십시오. 라고 기출문제를 자료로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출제자는 이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올해 문제를 새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기출문제와 올해 출제된 문제는 100% 유사하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왜냐하면 참고하라고 했지 100개라고는 안 했잖아요. 참고하라 준 거를 그 민법 교수란 양반이 그거를 베끼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요? 그러다 100% 유사하지만 동일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유사해야 된다는 말은 기출 문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지만 단순히 답 보고 문제 보고 요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동일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들으셨으면 좋겠고 뭐 안 들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기출 문제집은 단권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한 권으로 끝냈으면 그러니까는 뭐죠? 그 기출 문제에다가 플러스 뭐죠? 요약집을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약 되어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기출 문제를 공부하고 그러면 뭐죠? 이게 한 권으로 수험 준비를 끝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또 양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페이지면 양 적죠. 그죠? 300페이지면 우리 이 책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예요? 물권포 총문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도 기출 문제도 들어 있고 요약 정리도 들어 있으니까요. 만약 수업을 못 들으시더라도 교재 좀 구입해서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못 듣더라도 교재 꼭 구입해서 보시되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듣더라도 꼭 구입하시되 꼭 구입하셔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뭐 이렇게 뭐 반사유정 법률에 이런 막 정리되잖아요. 그죠? 요약 정리 거기 들어 있겠죠. 그죠? 그대로 인쇄돼서. 근데 이제 보실 때 문제집 보실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나중에 문제집 할 때 말씀드릴 건데 기출 문제 똑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집은 보시면서 절대로 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답을 체크하면 문제집으로서 가치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번 보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네 번 봐야 되는데 이거를 답을 체크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집으로서 가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답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보고 답 외우고 이런 단순 작업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답을 체크하면 안 돼.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샤프로 체크하는 거. 샤프로 이렇게 체크하고 나중에 지우개를 지우잖아요. 남아요. 근데 신기하게 평상시 잘 안 보이는데 문제집 풀려고 그러면 그거는 확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답은 체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시고 그 대신 문제집을 푸실 때 공부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문제집은 처음에 모의고사 풀듯이 쭉 풀어야 돼.
스피드하게 풀고 나서 복습을 할 때 뭐죠? 꼼꼼하게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집을 꼼꼼하게 보버릇하면은 모의고사 보거나 실제 시험에서 꼼꼼하게 봐야 문제를 푸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다시 돌아가서 꼼꼼하게 복습하고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 푸실 때 풀 때 연습장을 이용해가지고 답을 적어놓은 후에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가위표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몇 번 반복하시냐면 세 번 반복하시면 그 문제집에 세 번 틀린 문제와 두 번 틀린 문제, 한 번 틀린 문제, 한 번도 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돼요. 자, 여러분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는 당일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3, 4일만 지나면 헷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뭐 가지고 당일치기를 할 거냐? 요약집 가지고 안 돼.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문제집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출 문제집하고 나중에 문제집도 하겠죠. 그죠? 문제집 해가지고 두 권을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문제집에 세 번 내지 두 번 틀린 문제만 시험 보기 전날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 틀렸거나 한 번도 안 틀린 문제는 나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험 보기 전날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데 그거 대세김질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전 과목을 내가 모르거나 내가 헷갈리거나 내가 잘 까먹는 것만 골라서 본다면 기본서를 전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과 똑같은 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 과목을 준비해 두시면 이제 뭐죠? 시험 보기 전날 6권을 꺼내놓고 세 번 내지 두 번 틀린 문제만 보시면 당일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뭐 제가 사법시험 공부 오래 했는데 사법시험도 결국은 뭐냐면 당일치기가 관건이에요. 근데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자기가 뭐 저렇게 교재를 따로 만드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가장 간편해요. 그래서 문제집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해 두셨다가 시험 보기 전날 12공문이겠죠? 12개를 꺼내놓고 세 번 내지 두 번 틀린 것만 꼼꼼히 보시면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한 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 오후 4시쯤이 끝난대요. 그러면 이제 4시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 봤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럼 잠도 잘 오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날 컨디션 좋고 그러는데 그냥 시험 보기 전에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막 이러면 시험도 뭐죠? 망치는 거니까 꼭 요거 뭐죠?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구입하셔서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복습하고 풀고 단원 보려고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틀렸다면 뭐죠? 틀렸다는 걸 꼭 표시. 근데 너무 진하게 표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창피해서 못 가져다녀. 그러니까 이게 샴푸로 이렇게 이제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요. 그죠? 그죠? 꼭 해보시기 바라고. 그럴듯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나중에 객관식 문제 푸는 스킬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 공부하는 건 다 요령인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한다고 들은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도 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백사조가 나오죠. 한번 제가 읽어보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민법 공부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조문입니다. 조문.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조문,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판례가 중요하다. 그죠? 민법은. 그런 얘기 많은데 판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조문인 거예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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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문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판례가 들어가 이게 정리가 되고요. 그냥 어려운 판례만 공부한다 해서 공부 안 돼요. 나는 솔직히 우리가 몇 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판례 안 봐도 돼요.
뭐만 난다면요? 초음만 한다면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60점이 아니라 뭐죠? 70점, 80점 맞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조문만 안다면 결국 뭐예요? 뭐 문제를 뭐 틀릴 수, 뭐 60점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 진짜 잊지 마시고 좀 조문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문이 뭐죠? 민법의 처음이자 시작이자 끝이에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교음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범위는 무효란다. 그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나눌 수 있어요. 주관적 요건, 공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객관적 요건은 뭐라고 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대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로 해놨죠?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우리 판례 가지고 뭐죠? 살을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62페이지부터 요건이 나오는데 요 조문에다 뭘 붙이는 거예요? 살 붙이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첫째, 궁박이 뭐냐? 궁박이란 급박한 공공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은 뭐죠? 어려운 사정이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죠? 공박이다.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이고 무경험,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 우리 민법은 궁박 다음에 심표가 들어있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다시 말하면 폭리행위에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뭐해서요? 이용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해야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 얘기고요. 그 다음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만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 또는 무경험은 법률행위를 한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증해야 하는 문제인데 현저한 불균형은 입증하기 쉬워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짜리 땅을 예를 들어서 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2억에 팔았다 매매 계약서 첨부하고 현재 시세가 얼마예요? 5억이다 라고 입증하면 이걸 입증하기 대단히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은 심리적인 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입증하기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존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첫째,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언제를 기준해? 법률 행위 시.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를 판단할 때는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고려해서 따지고요. 뭐는 고려하지 않냐면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집안의 선산이라는 둥, 또는 뭐 내 남편의 손때가 묻은 집이라는 둥, 이런 건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가지고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근데 법률행위니까 뭐에만 적용되냐면 법률행위에만 적용돼요.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이 되고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백사조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상행위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 대해서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행을 했다면 폭리자 입장에서는 이행한 것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불법 원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는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것도 반사회적 범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자면 추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판례는 무행위 전환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뭘 인정합니까? 전환은 인정을 합니다. 끝입니다.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64페이지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니까요. 2번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증여 같은 무상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무상행위는 불균형한 거니까.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의 전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추인할 수는 없지만 면허는 될 수 있죠. 전환은 될 수가 있고요.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공박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죠. 공박상태는 효과 귀속되는 뭐죠? 본인이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뭐죠? 경솔과 무경호입니다.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법률행위 시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신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해석이 나오죠. 자, 일단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그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보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문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래서 갑이 뭔 소리 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먼저 법률행위 해석이고요. 이 갑을 우리가 뭐죠?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하죠. 얘는 제가 어떻게 들립니까? 갑이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뭘요?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다. 이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인데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죠?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란 얘기고요. 요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다. 갑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원칙이죠?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따라서 교재 판례 한번 읽어보면 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 방법에서 규범적 해석의 근거 나오고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원칙이다. 그죠? 판례 볼까요? 첫 번째 판례 보시면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뭘 해석한다는 거예요? 표시행위를 해석한다는 거죠. 자, 이런 판례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 뭐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여와의 관계없이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예외이기 때문에 언제 자연적 해석하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한다. 두 번째 문구가 중요하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원칙적으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뭐죠?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다. 이게 그죠? 결론이에요. 자, 연습을 좀 해보죠. 갑이 을에게 지금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은데요. 뭘 팔겠다고 했죠? 집을.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팔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죠?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근데 우리가 착오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착오란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성립하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사례를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것은 자연적 해석을 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X가 된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말로는 뭐예요? 집을 이라고 했는데 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져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이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은 사겠다고 한 것이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에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계집을 팔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표시 무해 원칙은 무슨 해석 결과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 결과인 거거든요. 교재 하단에 우측에 보시면 자연적 해석에서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자, 핵심 판례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쌍방 당사자가 팔고 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갑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 따른 뭐라고 적었냐면 을토지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면 먼저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연적 해석해야 되는지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본 판례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서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계약의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죠? 따라서 이것은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따라서 을토지로 계약서에 적혔더라도 무효고요.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뭘 이전 등기해 줘야 돼요? 갑토지를 이전 등기해 줘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사례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는데 이 사례는 뭐죠?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하단에 대표적 풀어볼까요?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6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을이 뭐죠? 승낙했어요. 그러면 당사자의 갑의 의사는 얼마예요? 98만 원인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89만 원이 적었죠. 그러면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면 89만 원에 팔겠다고 한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죠? 98만 원에 사겠다고 한 거죠.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이니까 지문에서 뭘 찾아낼 수 있냐면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죠. 왜냐하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했어요. 그러면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논리가 나오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서 첫 번째 전제는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이고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 착오 문제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문제 올라가서 그 X 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100곱미터당 158만 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죠? 이중 매매로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 보자고요. 틀린 걸 찾는 건가요? 예. 네, 틀린 것이죠.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 이중 매매는 뭘 수 없어요? 사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3번. 을은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겠죠? 왜냐하면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니까. 선등기자인 병이 뭘 가지?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그다음에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이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뭐 했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고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죠. 따라서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X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청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충적 해석이 나와요. 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으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해석 후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무슨 해석을 하면 안 됩니까?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3번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봅니다. 이 목적은 결국은 원하는 바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해석해본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고요. 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해석했죠?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했으니까 이것들은 다 뭐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돼요. 안 되면 이제는 뭐예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은 오랜 관행을 말하고요.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은 사투리죠. 사투리.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 우리가 그 아파트 P가 얼마야? 그죠? 그 말은 뭐죠? 프리미엄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P라고 하길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중개업자들은 보통 프리미엄을 P라고 한다라면 뭐가요? 관용적 표현, 사실인 관습이 뭐죠?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제가 마피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아우, 그 아파트 요새 마피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저 진짜로. 그래가지고 마피가 뭐지?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P. 그죠?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또 마피라 그러더라고. 아, 환장하겠어. 그죠? 말도 잘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 아파트 마피가 1,500만 원이야. 그 말은 뭐죠? 마이너스 피, 마이너스 프레미, 1,500만이 뭐죠?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것도 결국 뭐예요? 해석이 사실인 관습이 뭐죠?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마피. 엊그제 이렇게 처음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미 복귀죠. 자, 목적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 가지고 안 되면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의 성실 및 조리점. 여기서 조리라는 말은 뭐예요? 사회 통념 상식이죠. 다시 말하면 목적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 가지고 안 되고 이미 법규 가지고도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 성실 및 조리가 해석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71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이 나오는데 이건 결론만 외워두시는 겁니다. 법률 문제다.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에 오류가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제 풀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해요. 그럼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일치된 들어죠.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를 확정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2번 자연적 해석이 뭐냐?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거고. 규범적 해석은 뭐냐?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어요. 상대방이 악이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런 계약을 했어요. 권리금 인정 안함이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말란 얘기거든요. 네가 임차인 네가 권리금을 받더라도 난 그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권리금을 인정 안함이라는 말은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뜻이니까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말은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계약했더라도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의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권리금을 받아도 좋다는 말이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